안녕, 블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채집을 갔다가 결국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구해가지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짜잔, 바로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한골조개라는 친구입니다. 자, 지금 여기 움직이시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 몇 마리를 한번 옮겨보았는데요.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십니까? 몇 마리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제 눈에는 지금 한 번에 10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의 친구도 바로 산골조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산골조개들은요, 고산 습지지대에서 지하 안반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특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강원도 평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채집이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평창이라 해서 모든 곳에서 채집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동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지만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 최대 1cm까지 커진다고 해요. 살짝 의문인 게 1cm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1cm가 아니라 거의 0.5cm도 조금 델랑말랑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조개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옛날에는 이 친구들을 갈아서 아니면 그냥 통째로 씹어서 먹으면 뼈를 붙여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격도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대략 5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10만원 돈에 가까운 돈을 주고 제가 사왔는데 보통 조개하면은 우리가 바다에 가서 채집을 하기도 하고 횟집에 가서 조개구이를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민물에도 있어요. 심지어 펄조개, 말조개, 칼조개, 제첩, 두드럭조개, 뭐 대칭이 등등 해서 민물조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에 가거나 운동에 가거나 그럴 때 조개를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바로 계곡에 사는 유일한 계곡조개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희귀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곡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채집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막상 먹어보니까 굉장히 약간 비릿비릿하고 껍질이 굉장히 연합니다. 생으로는 먹지 말고 요리를 하거나 갈아서 약재로 해서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갈아서 약재로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돌멩이랑 자갈이랑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죠? 그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산골조개입니다. 자연에서는 따로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단순 모래나 뻘 사이에 있는 미생물이나 동물들의 찌꺼기를 빨아들이면서 모래랑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자, 입출수공이 하나뿐이 없다고 하고 생태학적으로는 일곱수 물에서 살아가고 지하 용천수나 안반수 이런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대량으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사는 희귀종, 한반도 고유종의 이 산골조개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는 민물조개나 바다조개는 많은데 계곡조개는 지금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수준이죠. 근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섞어놓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티가 나긴 하지만 일반 모래랑 섞어놨다고 했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산골조개는 저희 아버지에게 효도 음식으로 한번 해드리기도 하고 조금 남은 이 반 정도는 제가 악어 키우는 곳에 넣어놔서 혹시 이물질을 먹고 좀 잘 살아가는지 뭐 몇 달 정도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오래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특별하게 악어 사육장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한 달 뒤에도 두 달 뒤에도 잘 살아있을지 의문이지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부루가 진짜로 한번 채집에 도전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공략했다는 박쥐 잡으러 가겠다는 그 공략
이번에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고 스케줄을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린이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